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오늘은 파트 4의 세 번째 시간 마무리를 짓는 시간인데요. 이제 모듈 B도 파트 1, 2, 3, 4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게 뭐, 어떤 내용일까부터 시작해서 막막하셨을 텐데, 저랑 벌써 파트 1, 2, 3가 다 끝나고, 파트 4도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거든요. 저도 이게 매강 하나하나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더 내가 길잡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매강 여기 이 자리에 섭니다. 그게 제가 단순하게 이 카메라를 대하고 동영상을 찍는 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많은 여러분들이 있다고 제가 믿고, 제가 여기에 정성을 다하고 진짜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시 그냥 20분, 30분 막 빠른 시간을 팍팍팍 돌리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것만큼, 저 사람한테 저 강사가 저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들에서 내가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고 싶다,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저랑 열정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파트 4의 세 번째 시간 14강입니다. 자, 그 서비스 유통 경로 2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쪽 부분, 서비스 유통 촉진과 가격 결정 경로 특성과 전자적인 유통 경로 관리 잠깐 보시고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세 파트를 좀 같이 묶어서 오늘 마지막 강의로 연결이 지어졌는데요. 내용은 좀 많지만 사실 저는 압축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좀더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포인트로 인정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한 강으로 묶어봤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유통 채널에 대한 선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고객의 특성 또한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 유통 경로를 설정할 때그 물건이나 서비스의 그 특성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도 또그 서비스 유통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유통 과정을 더 선호하는지를 찾아라는 그런 문제로 1번부터 좀 볼게요. 사회적 동기를 가진 고객은 인적 채널을 선호한다. 사회적 동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사람 얘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적 채널을 통해서 내가 물건 선택하고 서비스를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거래의 기능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고객은 편리함을 선호한다. 저 같은 사람이죠. 그죠? 세 번째, 편리함은 대다수의 고객이 중요하게 여기는 채널의 선택 요인이다. 그렇습니다. 자, 4번, 서비스와 채널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높을수록 인적 채널을 선호한다. 자, 서비스와 채널에 대해서 그 확신과 지식이 높으면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겠어요? 나이 채널이 맞고, 이런 서비스가 이거 확실해. 내가 이거 하니까 좋더라. 라고 본인 스스로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인적 채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기술 수용의 우호적인 고객은 셀프 서비스 기술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DIY 얘기하고, 뭐,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얼리 어답터가 아니에요. 저는 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제품이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저는 솔직히 좀 무서워요. 내가 좀 뒤쳐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이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좀 결합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너무 디지털 자체를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디지털 시대라고 또 아날로그를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기술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네요. 뭐든지 저는 중용과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기술 수용의 우호적인 고객은 내가 뭐든지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 기술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서비스와 채널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높을수록 비인적 채널이나 셀프 서비스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서비스 유통 촉진하는 부분인데요. 자, 고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인지라는 겁니다. 인지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새로운 걸좀 사야겠다. 뭐그 문제 인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지라고도 합니다. 자, 제품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아, 어떤 제품이 이런 제품의 특성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를 거치고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을 해봅니다. 사용을 했을 때 마음에 들면 재구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재구입이 계속 되면 충성도를 가진 충성 고객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희가 모듈 A의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좀 자세하게 봤었어요. 그때 그 물건 사고 난 뒤에 심리적인 심리 부조화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 시험을 쳤을 텐데요.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모듈 A를 베이스로 하고 모듈 B, 모듈 C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A에 나왔던 그 기본적인 개념이 계속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가 좀 쉽게 되거든요. 이런 고객의 구매 과정에서 서비스 유통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전략을 씁니다. 자,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인데요. 이거는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푸시라는 것은 계속 누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푸시 전략 제조업자가 도매상을 푸시하고 도매상이 소매상을 푸시하고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까지 푸시해서 계속해서 그 밑에 단계까지 계속해서 푸시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고요. 자, 풀 전략은 자, 제조업자가 바로 최종 소비자로 하여 최종 소비자의 욕구를 건드리는 거죠. 최종 소비자의 인지나 관심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것을 소매상인가 도매상에게 소비자가 자체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역으로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도매상과 소매상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푸시하고 어떤 부분을 풀하는지에 따라서 그 서비스 유통을 촉진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의 특징을 보기 전에 그 푸시 전략과 풀 전략 나오는 부분에서 각각 채널들이 있어요. 그 서비스 유통 촉진하는 채널들 중에는 뭐 광고도 있고요. 대인 판매도 있고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PR과 홍보도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이 채널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접촉 경로의 특성은 저희가 접촉 유형에 따라서 나누고요. 장소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유형을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저의 PPT 한 장으로 요약해 오는 데는 사실 여러분은 그냥 보기에는 PPT 한 장 만들어 왔네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 내용은 방대하고 시간이 넘쳐나시지 않으실 거라는 판단 아래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드려야지 좀 더 수월하게 이 파트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저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게 PPT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만큼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더 나누어서 세세하게 이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경로의 특성을 이렇게 접촉과 장소,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는 것은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있고 제 기업이 고객을 방문해주는 그 접촉이 있습니다. 고객이 방문할 때는 시간적인 접근성과 장소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이 우리를 방문하러 왔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주말 병원이나 24시 편의점, 그리고 지하철역 근처인 게 훨씬 더 찾기 편하니까 고객한테 더 수월하고 서비스 유통 경로를 설계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근처 이런 식으로 어떤 고객의 입장에 봤을 때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으로 장소적인 접근성이 유리한 것이 서비스 경로를 설계할 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고객한테 방문을 하는 반대 입장에서는 시간적 접근성과 장소의 접근성이 좀 반대인 겁니다. 우리가 고객한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배달 도시락, 주문꽃 배달, 그리고 주택 수리 택배 서비스 이런 것들은 기업이 그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요새 소셜 커머스 중에 한 그 회사에서 무슨 맨 해가지고 정말 그날 주문하면 그 뒷날 바로 우리 집 앞에 와요. 그리고 그 예전에 택배 아저씨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옷도 깔끔하게 입고 유니폼 딱 맞춰서 너무 산뜻한 느낌으로 저한테 물건을 전해줘서 저 받을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만큼 서비스 경로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고객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것까지 더 생각하고 더 세세하고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노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 택배가 내가 시킨 거
안전하게 갖다 주기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거기서만 만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택배 아저씨가 조금 무례하게 말을 한다거나 뭐 물건을 막 던진다거나 이런 작은 것들한테도 제가 조금 거기는 안 그런데라고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택배 서비스한테 바라는 기준도 점점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서비스를 하는 나 역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고객의 욕구를 맞추기 위해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많은 작은 부분들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게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불만족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은 늘어날 거고 고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거죠. 자, 장소 부분을 좀 보면 지역적인 제약을 가진 서비스가 있고요. 미니 점포가 있고 다목적 시설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적 제약을 가진 서비스는 뭐 공항이나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장소에 따라서 경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좀 보면 직접 대면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하고 주로 소규모 서비스 유통 경로를 가진 것이 직접 대면이고, 비대면 경로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동봉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렇게 유형별로 나눴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로의 특성 부분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중간상을 이용한 유통 경로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간상의 개념으로 프랜차이즈와 브로커와 에이전시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전자채널 이런 식으로 좀그 중간상에 이런 종류가 있고 각각 중간상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서비스 표준을 유지하고 본사 통제가 가능한 것이 사실 프랜차이징입니다. 그때 가맹점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에이전트와 브로커는 각각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브로커는 위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둘다 중간에서 어떤 위임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에이전트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고 브로커는 전혀 그런 책임이 없이 행동하는 중간상이라는 거,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전자채널은 정보 기반 서비스로 빠른 속도의 많은 양, 교환 흐름의 활성화, 가상시장, 비용 절감, 전 세계를 시장으로 바탕으로 두고 한다. 우리가 빅데이터 부분도 공부를 했던 것처럼 전자채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되게 몸으로 많이 느끼고 계시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인터넷 쇼핑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백화점이나 뭐 재래시장 가서 장 보는 사람들 거의 없고, 저 주변에는 싱글들이 많아서 장보기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처음에 장 보는 거 4,000원이나 내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간편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저의 시간과 택시비와 저의 노력을 대비했을 때, 이 장보기 서비스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들이 달라지면서 그 소비 패턴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통 채널들도 나올 거고 서비스 유통 전략 역시 저희가 새롭게 짜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정말 찰대로 찾고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반드시 고객의 욕구를 찾아내고 니즈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했을 때만 그 발전이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전자적인 유통 경로 관리의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넘어가기 전에 전자적 유통 경로 관리가 책에 지금 나와 있어요. 전자적 유통 경로에서 중간상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부분 책도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크게 뭐 달달달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전자적 유통 경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숙지하고, 되게 속도가 빠르고 편리한 점을 가지고 있고, 빠른 속도와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더 서비스 유통 관리를 할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정말 댓글 달면, 그러니까 문의를 올리잖아요? 정말 실시간으로 글이 달리고,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직접 상담을 해주고, 예전에는 단순히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열어서 뭔가 물건을 판매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인프라만, 그러니까
플랫폼에 형성이 되면 이제 물건을 팔고 사고가 되는 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전자유통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자적 유통 경로 관리 부분들은 좀 한 번에 충분히 읽어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로 출제가 정말 자주 되고 있거든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이란 것이 서비스와 스케이프, 자연환경의 경치를 결합해서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인간이 창조한 환경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물리적 환경이다. 그리고 서비스 스케이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패키지와 편의 제공, 그리고 사회화, 그리고 차별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지를 파악을 해보면 주차가 불편하면 여러분 그 서비스 받으러 가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거든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러 오는 과정 중에 1년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들로 통해서 서비스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지 역시 중요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비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역할 부분인데요. 자, 물리적 환경은 무형적인 서비스의 외적 표현으로 서비스를 포장하는 패키지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사회화되고 차별화시키는 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화점에 보면 되게 넓은 공간에 여기에 점포 하나는 충분히 더 둘 수 있을 것 같은 그 넓은 공간에 고객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요. 서비스의 무형성을 극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어떻게 만족했어, 어떻게 만족하지 않았어라고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주관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던 서비스 자체를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으로 조금 극복할 수 있다. 서비스 기업에 대한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바람직한 물리적인 환경은 직원의 생산성과 직무 만족 등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물리적인 환경, 그 주차 편하게 하고 소파가 얼마나 안락한지, 아이들이 놀고 쉴 공간이 있는지, 층층마다 정수기가 있는지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거기서 일하는 내부 직원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놀 공간이 있는지 갔을 때 뭐 아기 그 기저귀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그 거기서 물건을 파는 그 장소는 아니지만 그런 걸로 통해서 내가 안락함과 편리함을 느끼면 거기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객의 구매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되게 많은 돈을 쏟아가면서도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편안하고 좋게 형성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서비스의 무형성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기업에 대한 충성도에 옳은 것은 이거 바로 옳은 게 나왔죠. 틀린 걸로 지금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직원의 생산성과 직무 만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물리적인 환경은 서비스 기업의 분위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는 영향이 미미하다. 자, 2번부터 5번까지 되게 아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리적인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이 물건을 사야겠어라고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에 연관이 되는 고객의 물건 구입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패키지, 편의 제공, 사회화, 차별화까지는 저희가 다 영향을 미친 역할로, 환경의 역할로 얘기를 했고, 단순화는 여기 역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전자채널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자채널 부분은 되게 그 책에는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좀 뛰어넘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여러분이 좀 충분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전자채널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자채널은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하고 좋은 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준화된 서비스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가 있다.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으로 체계화된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의 선택폭을 좁혀서 획일화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내가 김치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김치냉장고 딱 치면요. 최저가부터 너무 다양한 종류의 김치냉장고가 인터넷에 쭈루루루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모델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모델을 또다시 넣으면 그 모델의 최저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댓글도 좋은지 안 좋은지, 장점은 뭔지, 어떤 점이 안 좋은지까지 모든 정보를 제가 흡수할 수 있도록 이미 전자상거래가 너무 활발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획일화된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죠. 그래서 전자채널의 장점으로는 이게 틀린 거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쇼핑을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장을 보는 거죠. 오늘 너무 바빠서 장 볼 시간이 없으면 그 전철 안에서 10분, 15분 만에 따다닥 해가지고 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전자채널이 저희에게 이런 장점을 주고요. 저렴하게 광범위한 지역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신속한 고객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준다. 실시간으로 만족과 불만족을 표현하고 그 어떠한 점이 궁금한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 대응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전자채널에 대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그리고 어떤 것이 전자채널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4의 서비스 유통 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내용은 아주 이론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 유통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좀 파트 4의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그 모듈 B의 마지막 파트인 성인학습자와 교육훈련 및 코칭 멘토링, 여러분이 이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는 내가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이론을 좀 배웠다면 이제 실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던 파트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